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소서. 어서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대재앙을 겪으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고 기도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 호칭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 호칭 기도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혹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느님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청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각자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려 봅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소서. 어서 오소서.